네, 노래 잘 듣고 왔고요. 댓글 반응도 한번 살펴볼까요? 저 아까 여기 댓글에 명창들이 계신다는 거 너무 웃긴 거예요. 다들 와우 난리 났는데. 아, 근데 글씨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저 오늘 처음 봐. 처음 보네요. 그러니까요. 괜찮아, 워후. 워후. 고도의 뉴웨이브 홍보 우리 방금 화두타기 한 거를 보고 그러네. 저희 케미 너무 좋아 보인다고. 아, 감사합니다. 아, 띠묵이랑 나랑 눈 맞췄다. 부끄. 언제 언제 맞췄어요? 맞췄어? 제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아, 저희가 또 새롭게 준비한 코너가 있어요. 네, 또 새롭게 준비한 저희 코너는요. 재밌었던 드라마도 소개하고 그 드라마의 명장면을 밴디트만의 개성과 매력으로 재구성해보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바로 밴디트의 드라마틱! 네, 우리 밴디트 멤버들은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하십니까? 뭐, 최근에 제일 재밌게 본 드라마 혹시 뭐예요? 바로바로 사랑의 불시착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롭습니다. 사랑의 불시착이 너무너무 재밌을 뿐입니다. 미모의 반해버릴 치마입니다. 오, 정말. 근데 어쨌든 우리 멤버들 다 끼가 많아가지고 연기도 다 잘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번 코너 자신 있습니까? Yeah, 네, of 네, course. 완전히, 완전히. 아, 완전히? 네, 완전히. 그럼 한 명씩 나중에 연기할 기회가 생긴다면 기존에 나온 드라마나 영화 중에 어떤 역할을 맡아보고 싶으신지. 저는 있나 봐요. 네. 저도 이게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형사 역할 너무 해보고 싶습니다. 경찰. 저 요즘 또 사실 진짜로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심심해서. 정말 네. 프로예요. 혼자서 네. 저 경찰 안 하겠습니다. 네? 아, 네? 네, 그러면 하지 마세요. 하나, 둘, 셋 하면은 딱 형사 그 눈빛 한번 쏴주는 거예요. 아, 네. 좋습니다. 자, 불러주세요. 네. 자, 심형 형사님! 와우! 아, 여기 보통 짜장면 형사들은. 하나만. 아, 저는 그 뭐야, 국민첫사랑이요. 제가 그러면 한번 불러드릴게요. 저 하는 네, 이현 씨 한번 불러드릴게요. 여기 부르는 네. 거예요? 네. 이현 씨. 네. 줄 지었어요, 줄 지었어요, 이현 없어요? 씨. 네. 책 한번 이렇게 재밌다. 들어줬으면 아, 더 그러네. 로맨틱해졌겠네요. 좋아요. 저 있어요. 어떡해. 아, 뭐예요? 응답하라의 해리 선배님. 한번 가보자. 네. 뭐, 어떻게 할까요? 승은 뭐씨 하지, 뭐 불러줘요? 하지? 승은아 불러줘요? 네. 승은아! 왜? 나도 닭다리 먹을 줄 아, 네. 안타깝게도. 닭다리는 네, 다 먹을 줄 알죠. 네, 어떻겠어요? 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재구성해볼 드라마는 바로요. 비비안님의 사연으로 소개해볼 건데요. 심영 씨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드라마 추천하는 시간이 생기다니. 전 제가 정말 재밌게 보고 사랑했던 드라마가 생각났어요. 멋진 공유 씨가 나타나 지켜줄 것만 같던 그 드라마. 바로 도깨비입니다. 공유 씨랑 이동욱 씨가 잘생겨서 보기 시작했는데요. 도깨비의 사랑 이야기에 푹 빠져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공유 가슴에 팍 꽂혀있던 칼. 제가 빼주고 싶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또 도깨비 OST도 다 좋았던 기억이 나네요. 벤디트가 도깨비를 연기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같이 얘기해볼 드라마는요, 바로 도깨비입니다. 와! 네, 우리 멤버들 혹시 다 드라마 도깨비 보셨나요? 네, 당연하죠. 인생 네, 전 사실 안 봤는데도 워낙 유명하니까 맞아요, 내용을 거의 맞아요. 알고 있을 지경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일단 저희처럼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도깨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실까요? 네. 공유, 김고은, 이동욱. 유인나 씨가 주연을 맡았던 드라마로 불멸의 삶을 끝내기 위해 인간 신부가 필요한 도깨비와 기억 상실증에 걸린 저승사자가 함께 살면서 이들 앞에 도깨비 신부라 주장하는 한 소녀가 나타나며 벌어지는 일을 담은 드라마였죠. 또그 당시 최고 시청률이 무려 20%가 넘었다고 합니다. 오.
수많은 명대사를 남기고 김고은 씨가 극 중에서 하고 나왔던 빨간 목도리도 유행이었잖아요. 아 맞아. 아, 대단했지. 또 어려움에 처한 지은탁.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김고은 배우님이 연기했었죠. 지은탁을 구하러 도깨비인 공유씨와 저승사자인 이동욱씨가 깊은 밤 안개를 헤치며 걸어나오는 장면도 엄청 화제가 됐었는데 다 기억나세요? 어 그럼요. 네, 맞아요. 먼데이 라디오 보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도깨비 다 기억나시나요? 그 댓글 읽어볼까요? 기억나시는지. 아,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오! 인생 드라마라고. 아, 와. 워낙에 유명한 드라마다 보니까. 그러네, 그러네. 네, 그러면은, 뭐야. 저희가 노래를 듣고 와서 도깨비의 명장면을 저희만의 색으로 연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배역을 먼저 정하고 시작을 해봅시다. 각자 희망하는 배역 있습니까? 네, 참고로 배역에는 도깨비 김신혁의 공유. 저승사자 역의 이동욱, 지은탁 역의 김고은, 나레이션 효과음. 네, 이렇게 다섯 가지 배역이 있어요. 아, 효과음 좀 탐나는데요? 어, 안 돼요. 제가 노리고 있거든요. 아, 제가 지금 뭔가를 네. 열심히 들어 올리고 있어요. 여기 통 안에 각 배역이 있어요. 하나씩 뽑아볼까요? 뽑아야 되나 봐. 아, 네, 뽑아야 되나 봐요. 아, 지금 댓글에 승은탁이라고 계속 해주시거든요. 아, 승은탁. 언니들 혹시 기억나나요? 저 연습생 때 언니들이 네. 저한테 시킨 거 기억나요? 아 맞아요. 시켰잖아요. 맞아요. 네. 아, 꼭 그 지은탁 역할이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복 볼게. 네네네. 어, 두 개, 이게 두 개인데. 아, 그래요? 네. 하나만 골라주세요. 아하. 어, 네. 네. 그러면은 제가 얘를 할게요. 아, 좋아요. 네. 골랐어. 나는 이 거. 나는 이고.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각자 어떤 역할을 뽑았는지 한번 공개해 볼까요? 잠시만요. 네. 제발 효과음이었으면 좋겠는데요. 과연. 자, 하나, 둘, 셋. 아싸. 아, 나 약간 부담돼. 아니, 어떡해요, 저. 저 어떡해요. 저 지금 제일 중요한 역할을 지금 제가 아니야. 지금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일단은 마음을 조금 가다듬어 보자고. 네. 네.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와서 각자 맡은 배역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드라마 도깨비의 OST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크러쉬의 뷰티풀.